맨 앞에 보시면 1강에 보시면 지수 로그 그래프를 해올 건데 정확하게는 못 그려드립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가 정말 쉬운 파트일 거고 그래프가 싫으신 분들은 빨리 옮겨 타세요. 빨리. 그게 낫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실제 수능시험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50몇만 명 정도 보거든요, 시험을. 우리 때는 100만 명 봤어요. 인구가 많이 줄어서만 줄긴 했는데 4년제 대학을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근데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거지. 응? 집 앞에 있는 데 가면서 엄마한테 600만 달라고 하면 엄마가 주겠니, 이거? 응? 서울대 가면 220, 220만 원인데 시립 때는 108만 원이더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문과가 이과하고 따지면 거의 퍼센테이지가 3대 1 비율입니다. 이과생.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 거의 많이 봐야 18만 명 그래요. 많이 봐요. 근데 걔 중에는 이제 이과생인데 도저히 수학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학은 문과 전제를 보고 그다음 과학분이라 돼요. 이과생인데 수학만 트는 거지 내년에. 그런 친구 상당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인서울은 버리신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들은 다 전부 다 수익 가형이 의무기 때문에 물론 낮은 좀 낮은 대학교를 가면 인서울 내에서도 근데 그건 사실 인서울이라 좀 보기도 뭐해서. 근데 그 정도 대학까지는 거의 인가 뭐 광운대, 세종대 뭐 요 정도 끝까지 간다고 치면 국민대 거의 의무세요. 그러니까 많이 옮겨 탄다고 치면 수리 가염을 보는 친구들하고만 싸움이 붙는 거야. 근데 일례로 들면 첫 번째 이과생들은 다 의대가 먼저 찹니다. 물론 뭐 전과목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가 최고겠지만 서울대 의대 차고 연대 의대 차고 그 다음 지방대 의대 차고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커트라인보다 높아요. 아주 작은 지방대라도 의대가 되면 그 연대 차고 하는데 서울대 정원이 한 4,500명쯤 됩니다. 원래. 거기에 반이 문과고 반이 이과야. 숫자 그러니까 대학교가 실제 시험 보는 친구들 이과생들은 따지면 4분의 1쯤 되는 거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명수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버티기만 하면 대학 가는 거 쉽습니다. 버티기만 해주면. 그리고 버텨만 주면 국공립은 갑니다. 버텨만 주면. 국공립 못 가면 미친 거예요, 이과생. 공부를 개판친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문과생들은 대학 가기 만만찮아요. 명수가 너무 많고 거기다 또 극상위권 완전 최상위권 애들 상위 1%급 대들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주는 애들 최소한이라도 연대법대 고대법대를 가려고 맘먹는 애들 그런 애들은 거의 상위 1%에 완전히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시험을 몇 개 미스해버리면 실수를 몇 개 해버리면 대학교 레벨이 한 4개씩 떨어져 문과생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잠깐만 방심해도 대학교가 두두둑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과생들은 버텨만 좋으면 웬만큼은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 일례로 만약에 고대 커트라인을 생각한다고 치면 이과생들은 상위 3%까지 가능합니다. 문과생들은 1.5% 안에 들어야 돼요. 쉽게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만큼 있는 거야. 그 이유는 한 가지야. 수학 때문에. 수학이 못 버티겠으니까. 수학을 못 버텨내서 3학년 됐는데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니까 문과로 갈아타는 거라. 그렇지만 문과로 갈아타는 것 자체가 이미 인서울을 버렸다라고 되겠지만 그게 또 그러면 국공립과는 그렇게 유리하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라는 대학교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올해 다 확인을 다시 한번 싹 다 해봐야 돼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는 어차피 매화가죠. 그러니까 충남대 어지간한 이과가 뭐 무슨 무슨 공학과 뭐 이런 데가 의대가 아닌 이상 몇 가지 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형과 나형을 받아들입니다. 어지간한 국공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나형으로 옮겨탄 애들은 여기라도 가려고 가는 거야 쉽게. 그런데 그럼 가형본 애들하고 나형본 애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해? 충남대는 가형본 애들한테 표준 점수 20% 가산점을 드려요. 표점. 그럼 만약에 가형보는 친구가 대략점 시험 봤는데 70점 원점수 맞았다. 그럼 요게 70점 정도 되면 적어도 표점이 한 120? 적어도 120점. 그럼 여기에 가산점 주면 24점을 더해줘요. 그 점수는 나형 점수는 만점 점수입니다. 만점 점수라. 나형 봐서 100점 맞아야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가형 시험지를 봐서 적어도 70 이상만 나온다고 하면 옮겨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럼 어떤 애들이 옮겨타느냐? 죽었다 해도 50만 원. 지금 아마 3학년 애들 중에서 3월달 시험 보고 상당히 옮겨탔을 거야 지금 이미. 근데 이제 가형 봐서 한 60만이 어떡하냐 이 주제. 그럼 이게 한 110 정도 나온다 가정합시다. 표점으로. 표점에 100 찍으면 평균 찍은 거거든. 평균. 평균. 근데 요새는 60 맞으면 110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 한 108? 시험 좀 쉬워져서. 그래도 20점이 붙어요. 그죠? 그럼 128입니다. 이게 128. 그러니까 21점 정도 붙는 거니까 129 정도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129 정도를 맞으려면 이걸 옮겨 탔을 때 적어도 84는 나와줘야 돼. 최소한도 80. 근데 이게 몇 명 안 돼요? 실제 몇 명 안 돼요? 5개 내로 먹어봐야 돼. 얘네들이 시험 보면 살짝 올라갑니다. 아무 나형이 좀 쉬우니까 기백이라든지 백트론들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의미도 없다고. 근데 그 심리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점수만 좋아질 뿐인 거야. 느낌 참으라고. 이과생에서 버티시면 대학교는 쉽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쉬워.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해서 내가 지금 서울대 보내려고 마음먹었던 새끼 하나가 시험을 완전히 망친 것도 아닙니다. 내 예상대로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보다 4개가 더 틀린 거예요. 국어가 93 나온 것 같아요. 3개 틀린 거지? 수학이 92 나왔어요. 만점 맞았어요, 이 새끼. 하나는 실수, 하나는 놓쳤나봐, 풀다가. 영어 문과생이야 이거. 사회를 한 과목을 난리를 쳤으면 안 됩니다. 3등급 맞았어. 이 미친놈 거의 하나 아니면 만점 받던 놈. 실수 한 거야. 3등이 있는데 그래요? 이거 3개 틀린 거 아니야? 3점 3개 하나는 1등은 막 그것도 다 못 막 이랬더니 중대 하위과 점수밖에 안 나오고 이게 문과생의 피해야. 문과생 원래 이렇다. 실수 한두 개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만약에 여기서 한 개만 안 틀려서 한 95 수학을 이렇게 원래 다 맞는 놈이 원래 영어는 뭐 그다 치고 얘만 그냥 실수 좀 안 해주고 이러면 연구해. 여기에서 요 정도 맞아주고 하나 더 맞고 이거 하나 더 맞아주면 서울대 가요. 이게 문과 점수예요. 문과는 원래 이래. 애들이 하도 많아서
실수 한두 개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원래 이 새끼는 이과 스타일이거든. 수학 머리가 기가 막힌데 이 새끼는. 작년 수업을 해봐도 어지간히 이과도 이겨요. 문제 풀려면. 근데 제가 경제학과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옮겨 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높은 시험지는 아닌데 실수를 한두 개씩 더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야. 제 사람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는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야 한 번 더 시키고 싶은데 돈이 팔리니까 버티세요. 버티시라고. 물론 우리 성희철 영어 부정수 나오면 방법 없어요. 합시다. 지수함수.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단 여기는 a를 뭐라 그러지? 및. 역시. 1등급 턱걸이. 그죠? 및. 이 밑자리가 상수이셔야 돼요. 상수. 단 0보다 커야 됩니다. 단 1 되면 안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에 대한 X승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 마이너스 2야? 허수가 돼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음수는 아예 빼버린 거고 그 다음에 1을 뺀 이유는 1을 넣는 순간 무조건 1입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그냥 상수함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를 껴넣은 거예요. 아, 밑이라고 하는 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A는 1보다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단 미지수인 이 X자리에 문자가 들어가서 함수화된 거고 이런 그래프를 우리 앞으로 지수함수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런데 지수함수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 이 X승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걔도 커집니다. 1집으로는 2고 2집으로는 4고 근데 이쪽은 반대로 작아져요. 1집으로는 2분의 1인데 X가 2집으로는 4분의 1 되어버립니다.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 1이에요. 1. 첫 번째, 이 지수함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자리가 0과 1 사이일 때와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로 그래프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A가 0과 1 사이라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같은 거 상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A가 얼마든 간에 0집으로는 무조건 1입니다. 모든 수의 0수는 얼마니까요? 1. 단 분모가 0 되면 안 돼요. 아 분모를 한다. 밑이 0 되면 안 돼요. 0의 0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말 이해했나요? 그래서 무조건 1을 지나갈 거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떨어져요? A가 나오겠죠. A는 근데 0과 1 사이 있대요. 또 내려가요. 그렇지만 이런 AX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가 아무리 작아져도 또는 커져도 전체값이 0보다 큽니다. 지수값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2분의 1의 X승 같은 상상을 하시면 2분의 1을 무한히 곱하면 계속 작아지긴 하지만 0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근선이 생기십니다. 점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진 않거든요. 작아지긴 하지만. 그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1집어넣으면 A값 떨어집니다. 쭉 내려가지만 만나진 않습니다. 점점점 근접만 하지. 그래프가 감소 그래프가 나와요. 맞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더 이상 설명이 힘들어요. 저게 왜 저렇게 휘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분수함수 배우던 느낌처럼 생각해야 돼. 지금 당장은
저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학 가서 좀 배우셔야 돼서. 아, 얘 생각보다 대략. 반대로 이제 애가 얘보다 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야 원점이 있다고 치고 어차피 Y는 equal to AX 생긴다는 그래프를 보면 무조건 1은 지나가야 되는 거고 애가 얘보다 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애가 나올 텐데 그 값이 이 정도 있을 거고 별거 아닌데 잘 써먹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프가 좀 대칭되어 있는 느낌이세요 단 분명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 equal to 2의 x 승이라는 그래프와 3의 x 승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x축 아래로 내려가진 않지만 얘가 1 지나간다고 치고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얘가 3 나와서 내가 이 그래프를 노란색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1,2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 내가 파란색을 그리시면 1,3 지나가니까 얘가 아래에서 더 아래로 가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고. 집중하지. 응? 니네들 못 버티면 나도 방법이 없어, 그래부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적당히 눈 감고 있다가 쏵 박살나서 무너지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쏘기 쉬워 보여? 그래? 그 정도 오지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 응? 그냥 와서 나랑 얼굴 좀 맞대고 좀 앉아있다 보면 성적이 막 올라갈 거 아니?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얘네 지금부터 수학 한 10배 어려워져 정신 바짝 차려 기백하다 죽지 말고 응? 기백하다 다 도망가야들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려주니까 이게 같지가 않다고 숫자값이 달라지네요 이거는 그래프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맞출 수가 없어요 모양이 달라서 이해하나요? 그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예전에 도형 이동 같은 거 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라 그런 거 있었지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라 그거 기억나요? 또는 대칭이동 X축의 대칭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세요 Y축 대칭이동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논법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또는 함수를 배울 때 배웠던 합성함수라든지 그런 논리야 전부 다 문제에 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이 날까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얼마예요? 3만 이게 안 보여요? 아, 저 로그예요 아, 네가 좀 글씨 잘 좀 써라 이 새끼야 뭐 얘기네 이 얼마지? 3. 얘랑 얘랑 같으면 3인가? 바꿔서 바꿀 수 있었나? 네.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과생들이 잘한다 그래 잘해 가능한가? 일명 밑바람 공식? 갑자기 뭘 주섬주섬 꺼내 마? 예? 응? 미치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같은 거 쓰면 되잖아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모르겠다 그럼 빨리 옮기시든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대학을 마음을 비우든지 아니면 공부해 보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우습게 보지마 니네 입과서 진짜 부산 애들 중에 반도 안 봐
학교에 나영을 반도 안 본다. 지금 100명 이과생이면 나중에 시험 보는 애들 50명 남다. 다 도망간다. 왜? 죽었다 깨도 50 안 넘어.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야 내가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그래프 이동해라 뭐 저걸 외울 것도 아니고 어? 뭐 저거 외워서 뭐 하겠어. 두 번째 로그함수. 나 설명 다 끝나가? 나 그래프 두 개만 그리면 끝나. 내가 설명 긴 게 한 거 봤어? 두 번째 로그함수. Y는 로그 A의 X짜리 그래프인데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이미 여기 있는 밑에 대한 조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로그 배울 때 했던 조건이잖아 지금. 그때 이 A값은 사실은 Y equal to AX선을 역함수 시킨 겁니다. 이게 역함수 시킨 거예요. 아 역함수 기억이 안 나. 찾아서 공부하든지 뒤져서 정리하든지 그냥 한번 하세요. 좀 있으면 역함수 갖고 한번 뒤집어질 거니네. 한번 조만간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과서 우습게 보지만 수학하는 느낌이 확 와. XY를 바꿔요. 이게 역함수 아니에요? 그 내가 얘는 Y니까 Y 자체가 역함수인 거야. 근데 이걸 Y라고 쓰고 싶어. 양들이 뭐 붙여야 되는데? 로그 A. 그래서 얘가 생긴 거야. 그러니 여기 있던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입니다. 물론 A값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A가 그대로 유지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지수함수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와 그래프가 달랐잖아요. 얘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 가운데 얘는 이런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갔거든. 물론 만나면 안 돼요. 점점 근접을 하게. 다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얘가 1은 지나가는데 얘는 증가해서 올라갔어요. 맞나요? 그런데 역함수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가장 흔해 빠진 논리 Y는 equal to X를 그리시면 돼요. Y는 equal to X를 그려요. 그래놓고 접었죠? 왜? XY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서 가장 흔해 빠진 논리였지. 그래서 XY를 뒤바꾸다 보니까 여기 있던 1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얘가 내려가던 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됐어요. 단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 이 Y축이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겠지. 그래서 얘는 Y축이 정렬성. 물론 이 로그 자체는 여기 있는 X에 음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값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얘가 1 지나갑니다. 여기 접어 찍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마찬가지 얘가 정근선 돼야 돼요. 이쪽으로 점점점 급합하는 게 이쪽으로 옮겨온다. 마찬가지 X가 양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생이 지났습니다. 이게 로그 그래프. 얘나 얘나 그래프 자체는 거의 정해진 우리의 의견. 단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 자체만 생기지 않아요. 절대값 있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 어떻게 풀었어? 아래까 쭉 올렸지. X만 붙어있는 그래프 어떻게 했어? 그런 것들 다 들어있어야 돼. 볼수 가우스 붙인 거 어떻게 응용할지 모르지. 그냥 그 여러가지 기본 논리를 다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라. 그럼 풀다 보면 그동안 내가 여러분 했던 모든 얘기 나온 뿐만 아니라 처음 봤던 논리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가 뭔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 설명은 다 했다고 지금. 아 지수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남은 절대값이라든지 뭐 대칭이동하는 거 평행이동하는 거 그거야 문제를 보면서 움직여야지 뭐.
우함수, 기함수,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이런 얘기들. 다 합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앞부분에 막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얘가 안 보이겠지. 그러면 그때그때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 누가? 본인이. 그 누구 탓을 하겠어? 설명 다 했어? 내가 설명 길게 하는 거 봤어? 그렇다고 내가 뭐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간 거 있든? 민수가? 풀다 보니까 내가 안 알려주고 나온 거 있어? 거의 없어. 쓸데없이 애우지 말자 이거지. 귀 아파. 아니 fx란 그래프가 3x, 3의 x이란 그래프야. 어, 증가 그래프야. f 오브 3x를 해봐라. 아니 이 값이야 집어넣으면 3의 3x승짜리 아니야. 근데 이 식은 3의 x승의 전체 함수에서도 무방하지. 아 f 오브 x를 3승에도 같은 공간다. 맞다 귀엽다. 기분 지수정이 하는 것 같아 지금. 0번 f 오브 x 제곱이야. 그럼 여기다 제곱을 집어넣어야죠. 아 근데 이 값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f of x에 대한 전체가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지. 아 얘가 곱하면 제곱되니? 2x는 되겠지. 틀렸다 이거. 식 정확하게 쓰고 정리하십니다. 얘가 3의 f니까 3 곱하기 3의 x는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얘를 갖다가 정리했을 때 3의 x 플러스 1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f 오브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맞다, 기본법. 이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 정리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3번. 다음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였더니 다음 그래프가 나왔다. m은 얼마냐? 나 이렇게 할래. 나도 니네 이과생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풀이 많이 달라져 생각보다. 전에처럼 그렇게 막 그 적당히 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얘를 고쳐버릴 거야. 이거 얘기했지. 쟤 고치려고. 그랬더니 얘가 다시 한번 쓰면 4야 x 플러스 2승 아니야? S축은 얼마 움직였어? 마이너스 2. Y축은 얼마 움직였어? 3. 합이겠네. 놓쳤니? 참, 뭐 했다고 놓치냐? Y는 4의 X승 이 그래프를 S축발 얼마 움직여 얘가 생기냐? 얼마 움직였어? 마이너스 2. Y 얼마 움직였냐고? 3. 답이라고! 저걸 멍청하게 y-n을 4 곱하기 x-n 요딴 식을 쓰지 말라고 이 멍청하게. 알아들어?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총 등장 나와야 돼. 5번 다음에 그래프가 있는데 y는 mx라는 어떤 직선이 지나갑니다. 이 지수함수를. 물론 얘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m에 따라서. 그죠? 아니 그래프가 지수함수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겠지. 단 만나게 그린 거지. 만났는데 op라는 길이 돼 p라는 길이가 1대 3이 되게끔 그렸답니다. 그렇다면 m은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요. 올해도 무늬만 이 값 많이 남았군요. 아우 마이 갓. 다 얼마나 사온 거야? 나한테 뭐 일 아니에요 이렇게 떠보지 말고 나 답 몰라. 야 수학이 풀면 답이겠지. 뭘 아니에요가 있어 아니에요가. 영어도 아니고. 얘가 알파야. 그럼 얘 얼마지? 4알파.
맞지? 아, 1대 3이라며. 얘가 1대 3이면 얘도 1대 3이겠지. 닮은빈데. 그럼 얘가 알파면 4알파. 그럼 이 점의 작가 얼마야? 알파 콤마 2알파스. 이 점의 작가는 4알파 콤마 2의 4알파스. 뭐 이러겠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2 알파승 이퀄 투. 이게 답인 것 같아. 원점하고 얘랑 이겼잖아. x의 증가분의 y 증가분의 기울기 아니야? 이거를 얘를 갖고 해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원점하고 얘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랬더니 얘가 알파를 치워 4를 1이 곱해.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2승은 2의 4알파승. 양변에 2 알파승 나눌까? 그럼 얘가 4 남네. 2의 3알파승. 2의 알파승 얼마야? 3제곱근 4. 얘가 알파값이 없네. 나 n 찾아대도 돼. 그치? 그니까 얘가 지금 이 알파승 값이니까 이쯤에 높인 값은 되지,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집어넣을까? n 찾아대니까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알파 값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얘를 구해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알파를 구해버릴까? 알파를 구하는 건 좀 오바지? 잠깐만, 알파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이거 아닌가, 얘가? 얘가 지금 3알파승이니까 3알파가 2란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알파가 3분의 2네?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분의 3제곱근 4. 2분의 3의 3제곱근 4가 답이겠다. 0보다 크나 같고 작거나 같다인 범위 내에서 f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다. 다음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합성인 거야? 합성인 거라.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이런 거지. 내가 저걸 좀 식을 좀 만들어내면 어떤 g of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3분의 1의 x승짜리 그래프이고 h of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인 거야. 여기에다가 g에다가 h가 껴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의 hx이 되는데 요 값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한번 써서 요렇게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 이걸 지금 여기에서 f라고 하자라고 준 거. 근데 우리가 저 그래프를 그릴 순 없어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얘를 그릴 줄만 알면 땡큐지. 근데 0과 3을 딱 끊어놓고 아, 최대, 최소라고 잡으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대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는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혹시 이 값이 다시 말하면 이 h 함수가 그려보니까 hx 프라임 나 별거 다 한다. 그냥 다 써먹을 거니까 미분했어. 그럼 얘가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 극소. 이 차이가 뻔하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1이 꼭지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마 h라는 그래프를 보면 너 미분 적용을 했다고 웃는 거야? 정봉진? 기분 나빠? 니들 별거 다 써먹을 거야 내가. 이거는 별짓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1 아래는 나오질 않아. 내 말 이해돼요? 이 값은 1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다 몇 승하고 집어넣는 과정에 전부 다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 단, 이 말이 있지. x가 0과 1 사이면, 아, 0과 3 사이? 0 집어넣으면 얘가 2야. 그 3 집어넣으면 이만큼 쓸 텐데 3 집어넣으니까 얼마냐면 5? 그냥 이만큼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지. 얘가. 그
그러면 실제 이 값은 가능한 값이 최소는 1이고 최대는 5인 거야. 이해하니? 근데 3분의 몇 승이라는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거든.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커지면 전체는 작아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 집어넣을 때가 최대값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1 될 때가 최대값 되는 거야. 최대값 얼마? 3. 네? 너 때문에 너 분명히 3이라고 했어 너 나한테. 3분의 1. 최소값은 5 집어넣을 때겠지. 그지? 3분의 1에 5승. 이렇게 푸는 거야. 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풀면 논리가 아 얘가 최대겠구나 최소겠구나 이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일명 합성함수로 따지면. 성훈아 이해되고 있는 거야? 네. 전에 배운 거랑 많이 다르다 스타일이. 12번.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최대 최소값 구하라가 문제인가 본데 최소값만 물어봤네? 자, 원래 문제의 의도는 이래요. 얘를 그릴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래요! 아, 이거 최소값, 최소값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배운 그래프 중에 그릴 수 있어? 뭐 있냐고. 없어, 배운 게. 아니, 내가 이런 것도 설명해서 배운 적이 없다면 그릴 수 없는 그래프인 거야, 지금. 그러면 그릴 수 없으면 뭔가 방법을 써서 바꿔야지. 그냥은 못 풀겠으니. 그럴 때 얘도 아주 흔해 빠진 문제입니다. 이 값을 t라고 쓴다. 뭐한 거지? 치환하려고. 치환 왜 해? 그냥은 못 그리겠으니까 치환해서 혹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올까 하고. 치환을 하는 이유는 저상도는 못 그리겠으니까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뭔가 형태를 짜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나 확인하려고. 그럼 아까처럼 치환했다는 의미가 합성된 거랑 똑같은 거야. 동훈아 이해해 뭔 말인지? 너 금방 끄덕끄덕 했는데 나한테 이해해 봐. 아니 그러면 나는 뭐라고 들... 아니 얘를 갖다가 저식을 T로 싹 바꿔치기 하면 아까 얘기했던 합성함수랑 같아지는 거라고. 뭔 말이냐면 y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네가 이걸 치환을 하는 거야. x제곱을 t라고 하자. 이거 합성하잖아. t자리에다 얘가 들어가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랑 논리가 똑같아지는 거라고. 이게 논리가. 단 문제는 이런 거야. 치환을 하면 내가 뭔가 계산하든지 그래프를 그릴든지 뭐가 나와야 돼. 그가 치환한 이유라고. 치환했는데 안 나와! 그럼 아무 도움도 안 되지. 또한 치환을 했는데 여기 있는 x로 이루어진 함수를 t라는 함수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바꾸는 과정에 x가 살아있고 t도 있어. 그럼 왜 했어? 식이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x가 전체가 지워지고 t로 싹 바꿔치기 해야 돼. 남아있으면 안 된다. 치환한 이후에 단 치환을 하면 항상 조심할 거 범위 조심하세요. 범위 조심하세요. 혹시 기억나요? 니네 배운 수학 다 나오십니다. 이거 기억나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어서 배웠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파트가 이 자식아. 미적분할때 배웠어? 연변한테 전제분증제 수투 명제 파트에 가서 배웠어. 얘 논리가 뭐였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 더하기 B 나누기라고 하는 산술평균은 크거나 같다 루트 A 가 성립한다. 맞아? 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나누기 2는
크거나 같다 누트에다가 2의 x는 거기 2의 마이너스니 성립하더라. 왜? 왜 이게 가능하냐? 얘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야. 음수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또 얘 같은 경우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얘는 2분의 1의 x 승인 거야. 마이너스 승이 뒤집게 만드니까. 맞는 겁니까? 네. 이해되고 있나요? 얘가 t죠? 네. 이게 t 아니에요? 네. 얘는 1이죠? 네. 지우자는? 네. 곱해요. t는 크거나 같다 2라는 조건을 만들어내셔야죠. 치환하시면 범위 찾아야 돼요.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면 그 범위가 얼만지, 모든 범위가 가능한 건지. 자, 먼저 누가 성훈이의 눈빛을 보고 있어. 제가 이해했나? 넘어갈까? 다음 진행할까? 아니, 민재 했을 때는 양쪽을 다 봤거든. 근데 이제 한 명만 봐. 너를 볼 때도 있어. 자나? 나 깼나? 또 욕해? 그것도 즐겼고. 그 다음, 저기 있는 모든 식은 T로 바꿔치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튀겠지만, 얘 어떻게 할까? 얘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t제곱 마이너스라고 고칠 수가 있어요. 준비 다 한 것 같아요. 고칠 준비 끝난 것 같다. 자, 고칩니다. y는 t제곱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저기가 2t 마이너스 1. 단 t는 크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 구하세요 가 같아집니다. 함수를 싹 다 고쳐버린 거야. 왜? 못 그리겠습니까? 저 사람도 계산을 못하겠으니까 싹 고치되 치환하는 과정에 조심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x로 이루어진 모든 식을 t로 다 바꿔치기 하셔야 됩니다. 남아있으면 안 돼, x가. 두 번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는 2차 함수 갖다가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잖아. 얘가 1인데 1 이상 안 나온다. 그 범위 찾은 거거든. 그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걸 이번에 산술기하로 한 거야.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저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그래프는 다르지만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게 맞춰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얘를 t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생긴다고. 근데 얘를 그려보시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t축에 대해서 이런 식의 2차 함수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 되는 2차 함수가 생겨요. 단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 한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2일 때 크거나 같으니까 이만큼 있는데 능도 포함되고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예요? 2일 때겠네요. 2를 넣어요. 얼마예요? 5. 13번. 역함수 얘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역함수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원래? XY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솔직히 지금 역함수를 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는 Y, 그러니까 FX는 하고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에다가, 10에다가 X 플러스 3이 써있는데, 우리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밑이 얼마가 있는 거죠? 10. 그러면 쟤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굳이 뭐 여기 10 보기도 싫고. 이거 아니에요? 성훈아? 아, 네, 네, 네.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앞에 잘못 찍히죠. 버퍼링 걸려요? 그리고 내가 이퍼생 수업하면 풀이가 한 원래 몇 배 빨라요. 에휴, 그도
걸러냈으니까 아무도 명색이 이건데, 그지? 수학 좀 하니까 왔을 거 아니야. 또한 1년 뒤면 민석이가 나를 이겨먹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1년까지 안 되면 1년 반? 나를 이겨먹을 만하면 1등 나오신다고. 요거잖아, 그치? 이걸 Y라고 써, 우리가. 그럼 요 Y는 바꾸기 전이니까 F라. 내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지? X번에 바꿔요! 그럼 뭐 만드는 거야? 역함수 만드는 거거든. 이때 y, 요 y가 z입니다. 바뀐 y. 이해돼요? 네. 문제 봐요. 시험 원과시랍니다. 사실 이거 내가 그냥 설명만 한 거야. 이거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어? 의미가 이렇다. 의미가 이렇다. 나 같으면 안 썼을 거야. 얘를 알파라 합시다. 지원 바꿔라면서요. 그럼 이 말이 F나 알파지 그러면 1 나온다 이게 이 말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어서 배웠어? 수투? 네. 함수 배울 때 그지? 합성 함수 역함수 하면서. 그럼 얘가 알파니까 여기다 알파를 넣을까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로그 알파 플러스 3은 3이 되는 건가요? 네. 알파 얼마예요? 997. 10에 3승 나와야 되니까요. 네. 너 정동진 너 죽여버린다 너 진짜. 아 바꾸려고 문자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네가 공부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 맨날 그 점수만 나오니 공부가. 다행인가 맨날 그 점수 나와서. 얘가 얼마냐? 베타라고 하자. 그럼 F에다 베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10에다가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었더니 요 값이 마이너스 2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베타 얼마예요? 아, 잘 안 되시겠네요. 얘가 얼마 돼야 돼? 100분의 1. 100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분의? 299. 299? 16번! 애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알파가요 마이너스 997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누가요? 상욱이가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누나 아니요. 자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서클, 지서클, F 오브 D. 합성 몇 번 들어간 거야? 세 번. 저게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D가 F 때문에 갔다가 G 때문에 두 번 가면 얼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D가 여기 있는데 D 여기 있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지? 오씨, 그것도 맘에 안 드네. 에퍼 x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네. 2의 x승이네요? 네. g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인가요? 네. 그럼 이건 로그 2의 x예요? 헐 미쳐버리겠구만. 니네들이 이런 반응을 준다 이거지? 2에 마이너스 x가 돼요? 네. 앞으로 나가더라. 어디로? 분모로. 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따 축하해요. 웰컴 투 이과. 이과 월. 미치는데. 그래, 그럼 이과 만하게 그런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타조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지 마. 나 어떻게 못해줘, 이과는. 응? 응. 문과 대학 어떻게 해주겠는데? 이과는 그럴 수가 없다. Y는 이퀄 X나 그리십니다. 왜요? 둘이 역함수거든요.
어떻게 보고 알아요? 그냥 알아요. 얘가 EX생이라면서요. 얘가 1을 지나가거든. 1,1이 있다고 치고 얘가 1,2쯤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세요. 근데 얘는 로그라는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인 거고 2 집어넣어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요게 지 요게 F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네. A가 어딨어요? A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저 그림 속에 A, B, C, D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뭐가 먼저예요? D가 먼저인가요? 네. 어딘가 D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디가 이만큼쯤 있다고 하잖아. 잘라. 여기가 A라는 얘기 아니야? 네. 여기가 B라는 얘기고. 그치? 그림 못 그리겠는데? 올라가! 올라가서 만나는 여기. 아이씨! 저걸로. 저걸로 하자. 그래서 얘가 순서가 생기고, 그 다음 얘가 생기고, 그 다음 올라가서 순서가 생기는 거야, 원래.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중간에 y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d면 여기가 d야. 그게 y 그래프의 의미지. x, y가 같은 점의 모임인데. 이해했어요? d가 f 때문에 갑니다. 여긴가? 이 점이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점이 f of d야. 아니야. 아이씨 여기다 그러니까 더 안 그려지잖아. 어 짜증나. 어이씨 스트레스 받게 하네 이 새끼가. 그래프를 좀 더 이쁘게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려가야 될 것 같네. 아 하라 또 하나 죽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여기다가 T를 하나 잡아줄까? T?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이게 B가 되고요. 끌어올려서 여기가 E, 여기가 C.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D면 여기가 D예요. 근데 아까 되겠지만 F와 G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고. D를 F 때문에 갔다가 G 때문에 가면 원위치. 그럼 저 식은 G하고 D하고 똑같아요. 근데 D가 이쪽에 있어요. 그냥 새로 그리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럼 원래 G하고 D라는 말은 D를 여기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내 말 이해돼요? 어이! 원래는 이게 G면 D를 잡아서 이거 얼마냐? 이게 G하고 D 아니에요? 네. 원래는 네. A겠네요? 네. F랑 역함수니까 이렇게 왔다고. F하고 T하고 역함수입니다. F하고 T하고 이렇게 해줘요. F로부터 A가 움직이면 T 나온다. 바꿔요? 틀려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험난하겠군. 우리 이과도 무늬만 이과만 남았는지.
C를 G 때문에 세 번 가래요. 그러면 C를 C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한번 가죠. 여긴가요? 또 한번 가요? 못 찾겠네요? 하란 대로 하려고 했더니 중간이 끊겨서 못 찾겠다고 뭔지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해요. 네가 잘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과생이신데 그래프는 잘하니까 맞겠죠? 설마 그죠? 그것들이 그냥 이과가 문과가 이과가 마음에 들어서요. 어 나는 과학을 잘해서요. 사회는 죽었다 깨어도 못하니까요. 이유 불문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C를 G에 대해서 세 번 가야 되는데 C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지어도 C 이거 얼마예요? 2. 그럼 G에다 또다시 2를 넣으라는 얘기잖아. 원래 세 번 넣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모르겠다고 네모라고 해? 그럼 이게 같은 말이 F에다 네모를 집어넣으면 2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뭐냐고요? B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기는. 명색이 이빤데. 그럼 또다시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럼 또다시 F에다가 뭔가를 넣었더니 B 나오더라. 뭐냐고요? 뭐라고? 그냥 G가 나와. G. 그냥 G가 나온다고? G, G, B가. 아 그냥 나와 이제? 아 B 넣으면 E예요 현재? 아 네. D. 자, 아까와 달리 이제 로그 얘기인데 밑이 0점이면 감소 그래프죠? 그러니까 그래프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얘가 최소일 때가 나온다. 감소 그래프니까요. 밑이 0점인 걸로 봐서.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질 거고 요 있는 진수자리가 계속 작아지면 전체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9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합성이라고 저게. 네. 2분 할까? 네, 심심하니까. 그럼 x가 얼마일 때 극소가 생겨? 2. 2 넣을 때가 출수값이겠지. 얼만데? 25. 그럼 얘가 전체가 25 될 때가 최소야. 그럼 전체는 최대 25가 얼마지? 5의 제곱?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로그에다가 5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5분의 1 5의 제곱짜리 값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게 감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프에 대한 겁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22번 다음에 그래프가 최대값을 갖는다. x가 a일 때 해라. 로그 3짜리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로그 더하기 로그라는 그래프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없으면 못 그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쟤를 갖다가 그냥은 못 그리겠으니까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3으로 꼭 곱해요? 로그 3은 묶으면 되잖아요. 미치 같으니까. 그럼 얘를 곱하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의 2x승 더하기 마이너스 6에다가 2x승 플러스 5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맞아요? 근데 로그 자체에 얘가 또 들어있거든. 지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도 합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로그 3에 이만한 형태의 그래프에다가 이 자리 얘가 껴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2의 2x승 마이너스 6의 2x승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가 껴들어간 거라. 합성이야. 예. 2의 플러스 2x. 와? 플러스 아니. 그럼 되죠. 6 2x 플러스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왜? 왜? 아 플러스네요. 내가 너를 안 믿어서 그래.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증가값 3자리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전체 최대가 된다고 지금. 근데 얘를 그릴 수 있냐고? 못 그리겠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돼? 2의 x승을 t라고 잡아요. 단 t는 0보다 큽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음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리를 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t제곱에 6t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거 우리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아니냐 이거지. 네. 단 0보다 클 때 이런 거 조심하시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되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음수가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t값이 있는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5가 되는데 문제는 0보다 크다거든. 0이 이만큼 있을 때 여기만 필요한 거지. 언제일 때가 최대야? 3일 때. 얼마가 t가? t의 3집은 얼마야? 4. 4? 그러면 이 값의 최대값이 4라는 얘기니까 여기 전체가 4가 될 때 최대값을 갖는다. 됐지? 최대값 얼마야? 로그 3의 4가 되거든. 언제? t가 2일 때. 아, t가 3일 때. 근데 물어보는 문제가 x가 얼마일 때는 물어봤잖아. t가 아니라. 네. x가 a일 때라면 t가 3일 때가 아니잖아, 지금. t가 3이야. 넣어봐요. x 얼마야? 로그 2의 3. 안 튀어나오니? t가 3이니까 2의 x승 값이 3 될 때 아니야. x가 얼마냐고? 로그 2의 3일 때. 로그 계산도 안 되면 나는 할 말 했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자, 26번. 다음의 방정식에 대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너 상훈이랑 미분할 때 본 적이 있나 나를? 어?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니? 네. 한 번 잠깐 왔다 한 적이 있는데 그치? 어우 진짜 얘 풀어라. 방정식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야.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x값하고 이 x가 과충지기다. 원래 지수함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이걸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밑도 움직이고 지수도 움직이고 1집어넣으면 1이고 2집어넣으면 4하고 3집어넣으면 27이고 4집어넣으면 256이고 5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밑이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논리는 그래프 얘기인데 밑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같이 움직이면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도 맞춰놓은 거예요. 첫 번째. 얘네들이 같으면 되나? 네. 아니 얘 같잖아.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랑 여기 x 플러스 8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같겠지. 계산해요. 맞아요? 네. x는 마이너스 4 또는 1. 마이너스 4 답이 되나요? 돼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돼요? 돼요? 네. 아, 같으면 되겠지. 네. 이런 답이 돼요? 네.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조심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좀 그럴 때가 있어. 두 번째. 이걸 빼먹어, 애들이. 얘가 0일 수도 있거든. 왜? 모든 수의 영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답에 5도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방정식이란 저런 특수한 계산들은 그냥 맞춰놓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느낌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건 크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프 얘기는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따 준석이 치즈 찍었다. 28번. 자 다음에 그래프가 있는데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AB를 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Y좌표는 20A로 가면 A 얼마냐? 이 문제네. 하면 되겠네. 뭐지? 겁먹을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하면 돼. 내가 전 얘기했지만 문제가 하나인 데서 답이 나오면 되게 쉬운 거야. 먼저 뭐 찾아야 돼? 교점. 그럼 2에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3이나 만난다 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해했나요? 얘를 좀 정리 좀 하기 전에 살짝 고칠까요? 마이너스 8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3 4 곱하기 2에 X는 기분 나빠요? 이것도 안 꺼내시나요? 죽여버리시네. 눈빛들이 영 아니 얘가 마이너스에다가 2에 3승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승 아니에요? 네. 그 정도가 안 보이세요? 양변에 2에 x랑 싹 갖다 붙여요. 됐어요? 됐어요? 얘들아 분해합니다. 뭐 이 정도는 보이시겠지. 설마 그럴 거야. 됐어요? X값이 마이너스 2거나 3이거나. 아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3이라는 얘기네. 방정식을 뭐하기 위함이야?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기 위함이야. 응? 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5 집어넣으면 되겠지. 1인데? 그지? 3, 5 집어넣으면 되겠지. 32. 아, 그러면. Y제품 거라면서. 그지? 그럼 이 좌표에 기울기 구하고 Y-Y1 기울기 X-X1이랑 쓰면 되는 건가? 기울기 얼마지? 5분의 30. 아, 나 맘에 안 든다, 그치? 그냥 기분 나쁜데? Y-Y1 기울기가 이렇게 뺀 거분에 이렇게 뺀 거니까 5분의 31 X-X1 이라고 쓴 다음에 Y좌표를 구할 거니까 X에 0지 버릴 때 Y 얼마냐? 라고 구하면 되는 건가? 기분 나쁘네? 명색이 이빤데. 우리 명색이 이과라고요. 나중에 보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아직은 시현이가 내 실력 보지도 않았어요. 1년 뒤 보냅니다. 내가 생각보다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2일 얼마예요? 2일 얼마예요? 2일에 3일이겠네요. 기분 나빠요? 성훈이 기분 나빠요? 전체 길이가 얼마죠? 32. 이거 어렵니? 이 길이가 얼마예요? 32. 그럼 얘도 2대 3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32를 5로 나누면 한 칸 나오나요? 32에서 2를 빼야 되는데? 미쳤구나. 그럼 얘가 두 칸이고 얘가 세 칸이 우리 칸이 아니에요? 1로부터 5분의 31을 두 칸 가자. 문과 데리고 저도 잘 안 풉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되게 싫어요 저런 말. 근데 우리는 이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총동원돼야 돼. 꼭 공식을 쓰는 게 꼭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썼던 단문을 쓴다고 누가 때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무조건 좋은 뿌리뿐이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문제만 달라. 아무튼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야 뭐. 그치? 이런 거야 껌이지. 이런 거는 정말 쉽거든. 왜? 저 그리면 돼. y는 3의 x 마이너스의 전체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면 되지.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3의 x는 그려내야 되겠네. 그치? 그냥 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있었겠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끌어내려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가겠지? 하지만 분명히 점근선이라는 데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해돼요? 네. 이걸 접어서 찍어서 올리는데 여기 얼마지? 그냥 하나 물어본 건데. 0대도 x값 얼마야? 로그 3의 2. 대박이다. 아까 안다며. 안다며. 얘를 접어서 찍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 겠지? 네. 단, 얘가 중요한 건 2를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그런데 물어보는 문제가 이 그래프랑 K랑 만난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 두실.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대. 다른 부호를 갖도록 만나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봐. K가. 그래야 왼쪽에서 한번 만나고 오른쪽 한번 만나겠지. K값 범위는 1과 1 사이, 답은 3, 이러면 돼. 그러니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만큼 수학이 쉬운 거야. 편한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에 대한 자신감이야. 1과 2 사이요? 서로 다른 부호라며. 아. 또 문제를 읽어. 아, 네. 옆에서 웅웅 하는 애도 있어. 네가 얘기할 때. 응, 네 질문했더니. 1과 2 사이라며. 부동식 마찬가지. 그냥 하면 돼. 뭘 대단한 거 한다고. 3 곱하기 3의 2x승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라. 시원하지 말자. 쓸데없이 정보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시원하고 귀찮게. 3 곱하기 3의 x승 9 1 3의 x승 둘 다 마이너스 됐니? 그럼 얘가 3의 x승 되는 건가? 네. 요게 x면 x 썼지 않았어, 이렇게? 네. 그럼 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3의 x가 쓰는 순간 사실은 여기 없어. 음수가 안 생긴 거야. 0도 안 돼. 그래서 얘가 0될 때 보니까 3분의 1일 때 하고 9이 나가. 3분의 1과 9를 지나가는 2차례 레퍼런트처럼. 여기 얼마야? 9? 됐나요? 얘 그래프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x가 아니야. 3의 x 승. 3분의 1번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9가 된다.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작거나 같다, 2가 된다. 명진이 이해되고 있는 거지? 따라하고 있는 거지? 이과생이니까. 내가 이과 좋아해. 나는 문과 수업만 하고 사는 난 못 살아. 그 뭔 재미로 살아, 그 재미없는 거를. 됐다 쉬운 거. 그리고 이과 수학이나 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의 이유를 느껴. 거기다 고3 이과만 수업해야 나도 재밌는 거 풀고 머리도 굴리고 이래야 내가 삶의 의지가 생기는데 요즘 고3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 올해 고3 망했어. 뒤지게 안 해. 그딴 니들 잘하느냐. 탑 뜨는데 죽겠어. 내가 진짜 눈치빨 좀 있거든. 내가 가시다 보면 아 효신 어디쯤 가겠다 느낌이 들어 이게. 근데 그 불안하게 잡는다. 불안해. 나 지나가다 부연듯 보여. 어떡하지 유시연 어디 갔나. 갑자기 하늘 써있어 하늘. 막 구름이 써줘 시연이 대한 이름을. 그럼 막 마음이 막
내가 그러니 잔소리해. 내가 잔소리하다고 조용히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괜찮은 거야. 원래. 내가 칭찬은 잘 안 하지만 요즘에 많이 했지. 그치? 민성이 진짜 몇 번 하면 민성이 또 논다? 아, 나 공부 좀 했나 보다. 좀 쉬어야 되지? 근데 이게 또 한 번 쉬면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지. 한 번 자면 일어나기 정말 싫거든. 근데 한 번 리듬이 깨지면 그래. 공부가. 리듬이 깨진 적이나 있냐? 아니 뭘 했어야 리듬이 깨지든 말든 지랄을 하지. 38번. 야, 로그를 이용한 문제긴 한데 얘를 좀 고치긴 낫겠지? 시원하지 말자고. 왜? 우리는 이과생이니까. 내가 이과생은 우대하지거든. 이거지? 이 미친 것들이 진짜 뒤질라고. 야, 로그 더 세 뺐으면 안 되니? 야! 이 새끼들이 씨 구분해를 못 꺼내는 작것들이 뺄 새만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로그 3에 9니까 2잖아. 뭘 아는 척을 해. 아하, 바로 쳐야 돼. 이거 제곱하려면 이렇게 쓰면 미친 거다 이제. 어? 혹시라도 이제. 아, 제곱. 그래도 또 앞에 2를 뺀다? 참 미친거다. 웃어야 되는 거야 지금. 웃어야 된다고. 제곱은 가로 치십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런 거지? 그럼 로그 3의 x가 3대인데 x가 얼마? 27. 또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가 된대. x가 얼마? 9분의 1.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굳이 저 정도까지 t로 바꾸고 다 만지보면 다 t로 바꿨을 거야. 네, 그런 거 말자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배운 파트가 그나마 니를 배운 파트 제일 쉬운 파트야. 그나마. 가보면 알아. 상가가서 가면 미칠 거야 니들.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울 거야. 41번. 다음에 대한 두 근을 알파벳하고 구해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최소래. 그럼 알파벳도 몇 개 있다는 얘기네. 몇 개 있으니까 저런 말을 썼겠지. 아, 답이 한 개 나오는데 최소값 얼마냐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혼자 계산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뭐 사실은 저거 보면 로그 x에다가 밑이 없어. 그럼 밑이 얼마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해? 상용로그. 하지만 상용로그에 뭐 지표니 그 정수 얘기는 안 나온다고. 근데 이런 얘기 벌어진 것 같아. 이걸 내가 로그 x축이라 쓰는 것 같아. 응? 여기 그냥 y라고 쓰고.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얘를 x라고 쓰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어? x라고 쓰면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로그 x라고 써줘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답안지 같은 거면 이걸 t라고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럼 2차가 되면 t로 바꿔치겠지. 네. 같은 말이라고. 그때 k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근데 k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답이고 이게 답인데 이게 x가 답은 아니야. 로그 3, 로그 x 값 답이지.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아니야. 얘는 로그 알파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로그 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x 값이 알파를 탄 거야. 여기에 두고는 무조건 x 값을 가리켜. 근데 얘기는 x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x 그래프니까 x에다 알파를 집어넣은 로그 x, 로그 알파, 베타 집어넣은 로그 베타가 그냥 이해됐나요? 그런데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에 더해서 반을 하면 무조건 여기가 한가운데가 2분의 1이야.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해했어? 네. 알파벳 양수 맞니? 알파벳 양수 맞아 안 맞아? 내가 그런 얘기 왜 물어봤을까? 이건 맞다며. 그럼 알파 베타를 로그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양수 아니야? 아니 여기가 알파를 넣었다는 얘기는 로그에다 알파를 넣으면 양수값이 그냥 보장받은 거잖아 이미. 어떻게 저 음수를 집어넣겠어 X값. 얘를 풀어라 그랬더니 X가 음수가 생겨? 아 로그값 X가? 미친 거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얼마야?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10. 지민석이 한 대포 느리다? 어? 문제 뭐 구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뭘 구하래? 최소가 산술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크거나 같다 얼마? 그거 알파 베타 10이니까 지금 넣은 거야? 이것도 10. 산술기하가 최소가 되려면 알파베타가 같아.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돼. 그럼 알파도 루트 10, 베타도 루트 10이 돼. 그럼 어디야? 여기네 여기. 같아야 되니까 알파베타가. 그래 여길 넣어야 K가 이렇게 지나가줘야 같을 거 아니야. 네. 얘 최소값 얼만데? 그게 이거거든. 2분의 1 넣어. 마이너스 4분의 1 K 마이너스 4분의 1.